오늘은 아이들과 즐거운 쉐이커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. 오늘 함께 할 노래는 세라 스폰다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노래도 가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노래 가사는 지금 제가 이제 악보 요 띄워드리는 거 보시면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레셋셋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레셋셋 아도레요 아도레붐데요 아도레붐데 레셋셋 아세파세요. 아니 이게 무슨 가사일까요? 큰 아무런 의미 없어요. 그냥 블라블라 하는 그런 가사니까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해볼 건데 여기 노래 가사 안에 레셋셋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뭐 쉐이커는 여러 가지 종류들 어머님들 집에 아이랑 같이 만드신 거 활용하셔도 좋죠. 또 집에 가지고 계신 에그 쉐이커나 저는 오늘 더블 에그 쉐이커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정박 우리가 아이들하고 음률 활동을 할 때는 리듬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해 주는 게 아이들 리듬감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고정적으로 흔들다가 레셋셋 요 부분이 나올 때 레셋셋 이렇게 음절에 맞추어서 같이 흔들어 줄 거예요. 자,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래가 2절 3절 갈 때마다 이 우리가 강조했던 레셋셋 부분이 노래를 하지 않고 묵음으로 처리가 돼요.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좀 반복을 하다 보면 레셋셋이 딱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노래는 안 나오지만 속으로 레셋셋 하고 아이가 살짝 따라 부르게 돼요. 이런 것들을 아이가 우리가 귀 안에서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내청이라고 하는데 inner hearing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내청 감각도 함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놀이로 이 음악을 한번 선곡해 봤으니까 아이랑 즐겁게 레셋셋 세라 스폰다 레셋셋 세라 스폰다예요. 노래 제목은 자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.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레셋셋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세라 스폰다 레셋셋 아도레요 아도레 붐데요 아도레 붐데 레셋셋 아세파세요. 어머님이 다시 하실 때 레셋셋 부분을 강조해서 해주시면 되세요. 스폰다 세라 이제 안 들릴 거예요. 이 모양만? 자, 이제 3절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 킨더 뮤직 세라 스폰다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This little light of mine I won't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